네, 안녕하세요. 연하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4일 상하이 이코노미는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유동성에 대해서 뉴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국의 일단 유동성을 최근에 좀 흡수를 했었죠. 춘제 연휴를 앞두고서 자산의 기대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 공기시장 운영을 통해서 7일 여갈피를 좀 적게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많이들 회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800억 위안을 흡수를 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에서 28일까지 5,685억 위안을 순회수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2,740억 위안을 공급을 했다가 또 어제 또 3일에 800억 위안을 다시 흡수를 한 건데요. 베이징에 본사를 둔 리서치 회사 가베컬 드래곤옴에서는요, The central bank certainly doesn't want to signal a too loose policy.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완화적인 정책을 좀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아 시사하고 싶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인민은행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요. 또 1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요, 긴 연휴가 시작되는 고 소비자의 또 현금 수요도 있고 월말에 유동성 수요도 있는데 유동성 흡수를 하는 것이 예년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인민은행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은 좀 중론으로 좀 여겨집니다. 중타이 증권 또한 유동성이 소폭 긴축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타이증권도 신용 증가율이 터닝포인트라고도 말했는데요. 통화정책 정상화가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멘트 좀 요약해 드리자면 통화긴축을 언급한 타이밍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시키려는 경고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통화긴축 언급이라는 것은 지난 주에 마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주가에 거품이 있다고 말했던 것을 의미하고요. 에버그란데 리서치 인스티튜트 역시 유동성이 터닝포인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더 중국 인민은행이 긴축해 나가려고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해준 거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급격한 정책 선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천천히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마켓워치가 관련해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이나 원자재시장이 중국의 금융긴축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미국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중국의 신흥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를 해보면은 성급한 긴축은 중국 및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중요 리스크 중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시장이라면 한국 시장 역시도 좀 포함이 되겠고요. 올해 초 중국의 신용지표가 좀 부진했는데요. 아까도 유동성이 터닝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신용증가율이 올해 좀 둔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 말에도 신용증가가 정체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채권 전문 투자회사죠. 핌코는 세계 경제 리스크는 중국의 과도한 통화 긴축이라고 중국의 통화 긴축을 아예 리스크로 분류를 했습니다. 춘제 이전에 유동성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11일 날 춘제 연휴 전에 인민은행이 공기시장 운영을 통해서 유동성을 얼마 공급할지 아니면은 또 흡수를 할지를 앞으로도 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중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이면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핑안이 지난해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4%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보험업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생명보험 사업이 좀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1,431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한 2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배당금은 좀 높아져가지고 주당 2.20위안이라고 합니다. 차이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시에 宏观经济和 个人收入面临的 不确定性 증가, 그러니까 거시경제와 개인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장기보장상품인 보험에 대해서 소비자 지출이 둔화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때문에 생명과 건강보험 사업 가치가 또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중국 본토 증시는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약세로 마감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0.4%가량 하락을 했고 선전 성분 지수는 0.8%가량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는 현재 시간 아직 장은 마감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6% 하락한 29,1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일 상하이 이코노미 마치겠습니다. 연하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